안녕하세요.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. 오늘은 기아 소렌토 2.2 디젤 4륜구동 7인승 모델의 실주행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9월 8일 금요일이고요. 아침 8시 7분이네요. 지난번처럼 급과속 급제동은 좀 자제하는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주행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연비를 확인을 하면 누적 연비가 11.3이 기록되어 있거든요. 총 934km 탄 아직 1000km도 타지 않은 길들이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승차고요. 누적이 11.3인데 지금 7인승에 2.2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모델의 공인연비는 11.6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급가속을 많이 했던 시승 연비로 공인 연비에 그래도 비교적 근접한 그런 연비를 그동안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지금 요거는 출발하면서 시동을 걸면서 새로 리셋이 돼 가지고요. 지금 막 얼마 되지 않은 연비고요. 리셋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. 혹시나 실주행 연비 측정 영상을 처음 보시는 이 영상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왜 트립 컴퓨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, 풀투풀로 측정해야 보다 정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난번에 스팅어 2.0 그 실주행 연비 측정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그때 제가 이런저런 형편들 때문에 풀투풀을 매번 측정하지 못하고 트립 컴퓨터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풀투풀 자체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, 물론 그나마 주행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은 더 실주행 연비에 조금 더 정확하게 가까워지긴 합니다만, 또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매번 트립 컴퓨터로 측정하게 된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주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 저는 수원에서 출발해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해서 헌릉IC까지 약 한 고속도로 주행이 한 약 20km 정도, 그리고 이후에 강남 구간에서 약 한 17km에서 20km 정도를 주행해서 그때까지의 연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.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네, 몇 번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 출근 시간 지금 아침 8시경인데 이 시간이 평일보다 차가 좀 덜 막히더라고요. 금요일이 더 많이 막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
1시간 23분 동안 약 37.8km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. 지금 해보니까 계속 루트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능하면. 그렇게 해서 37.8km를 주행한 결과 연비는 12.4km/L가 나왔고요. 요거를 공인복합연비가 11.6이니까 환산을 해보면 약 6.8% 정도 연비가 더 좋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. 뭐 약 몇 프로, 한 뭐 5% 정도, 예를 들어서 트립 컴퓨터에 한 5% 정도의 오차가 있다.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거의 근사하거나 조금 더 트립, 공인연비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, 확실히 금요일 주행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약 1시간 20분. 지난번에 그 코나 때가 1시간 16분. 물론 그때는 루트가 약간 달랐습니다. 약간 달랐는데, 시간도, 거리도 조금 짧았고, 근데 이제 거의 이 코스로 한다고 하면, 1시간 20분에서 24분. 네, 그렇게. 앞으로도 이렇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마 아주 많아지면, 이게, 결국은 복합연비, 공인연비에서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는구나를 대충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년이 됐든 저희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이후에 뭐 더 이상 큰 어떤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. 그렇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될 때까지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전 다음에 또 다른 연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, 아니 지금 도로에서 지금 이제 12.4가 나왔는데 조금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, 그러면 지금 끊어버리면 그게 이제 적합한 거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,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연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한 20km, 시내도로 한 20km 이렇게 대충 그 정도로 가이드를 잡은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시내로 주행하면 조금씩 더 낮아지고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조금씩 높아지겠죠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